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좀 얼굴에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추석 전에 보니까 살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얼굴에. 그 우리 염소자리님께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하셨거든요.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진돗개는 몇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사냥열, 미견, 홋개, 겹개 등각 스타일이 성격도 성품도 크게 차이가 나나요? 공격성이라든지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진도 괴물림 사고가 많아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반려견으로 키우기에는 또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만나본 그 수렵혈, 뭐 사냥혈, 수렵혈이라는 개들이나 아니면 겹개, 뭐 쉽게 말해서 겹개 하면 우리가 국견협회 개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렵혈이라고 하면 진도 현지에 있는 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근데 가서 많이 만나봤는데, 현지에 있는 개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진도에서도 그렇고, 또 국견협회 개들도, 꼭 국견협회에 있는 개가 아니더라도, 회원들이 키우는 개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개가 뭐 다르다, 뭐 지나치게 공격성이 더 있다거나, 지나치게 더 우호적이다, 이런 건못 느꼈고요. 기본적인 성격이나 성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드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제가 방문한 견사들은, 대부분 개들이 사람한테 우호적이었고요. 뭐 개들끼리도 싸움하는 개는 없었습니다. 싸움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100% 신뢰해도 싸움을 안 하구나, 이건 아니고요. 당연히 주인이 통제하였고 또 견주가 사회화를 시켰으니까 다른 개들과도 잘 지내겠죠. 그리고 수렵 스타일의 두 번째요. 수렵 스타일의 진도개를 실내에서 반려견으로 두기에 큰 문제가 없나요? 실내 반려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요것도요, 수렵혈이다, 뭐 아니면 이게 그 겹개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 실내 이제 반려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이거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품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운동량도 필요로 한 우리가 이제 운동량도 비슷하고요. 그럼 수렵혈하고 그 지금 겹개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능적인 차이가 있죠. 수렵혈은 날씬하잖아요. 겹개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좀 덩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가져도 회복력이나 주력이나 스피드나 민첩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기질이나 같은 성향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보면 좀큰 폭에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둘다 실내 반려는 가능합니다. 실내 반려는 가능하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우리가 TV에서 요즘에 진돗개 실내에서 키워야 된다고 하니까 실내에서 진돗개를 많이 키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는 훌륭하다를 봤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소형견을 키워도요, 주인이 컨트롤 못해가지고 주인을 문다거나, 아니 방문객을 무는 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돗개를 키운다. 어떻게 되겠어요? 큰 개가 주인을 물고 큰 개가 방문하는 사람을 무는데 더 문제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엄청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장점은 뭐냐, 실내에서 진돗개를 키울 때.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척척 알아듣죠.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뭐를 해야 될지 눈빛만 봐도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할때 진돗개가 탁 앞잡이를 서면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대반 알아차린다잖아요. 그게 꼭 진돗개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눈치가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런 개들을 실내에서 살아봐요. 어떻겠어요? 많은 부분 눈치껏 행동을 할거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소형견도 컨트롤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과정에 진돗개가 들어간다면 견주가 걷잡을 수 없고, 또 방문객들한테도 엄청난 큰 그냥 물려서 뭐 이렇게 물렸다는 정도가 아니고 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요. 실내에서 지내면 다리가 돌아가고 틀어진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가 심각한 정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심각합니다. 전문가인 제가 키워도요, 실내에서 개를 키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저는 개 발목 하나 안 비틀어지게 키우거든요. 정말 사지구성이 완벽하게 키우는 스타일인데, 밖에서는 그게 되게 쉬워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사람이 붙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내 환경은 우리가 데코타일이라든지 마루바닥이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그 미끄러운 걸로 인해서 발목 틀어짐이 엄청 심합니다.
우리가 장애가 올 정도로요. 우리가 구루병, 구루병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개들이 영양실조 때문에 오는 구루병이 잘 없고요. 환경 때문에 구루가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못 먹고 영양실조 때문에 구루병이 생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으로 치면 무지외관증이 영양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두를 신고 그 구두가 하이힐이고 각도가 안 좋고 그런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실내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생겨요. 미끄러운 환경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자라면 침대에 탁 뛰어오르거나 소파에 뛰어오르잖아요. 뛰어내릴 때는요. 미끄러운데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얼음판 위에서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무리가 가겠죠. 우리가 스케이트장에서 김연아가 팍 공중회전하다가 옆으로 돌다가 탁 회전하고 떨어질 때도 충격이 크잖아요. 스케이트를 신고도요. 근데 미끄러운 양말을 신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걔 발바닥도 미끄럽지만 거기다가 털 때문에 양말 신은 것처럼 미끄럽잖아요. 더 미끄럽잖아요. 근데 장판에 딱 떨어졌다. 그 엄청난 충격이 오고 변형이 오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걸 저희 제자나 후배들도 예전에 포메라니안을 키우면서도요. 집에 모래를 깔았습니다. 마사토를 깔았고요. 비닐을 깔고요. 그 위에 모래를 깔고요. 그 위에다가 마사토를 깔았어요. 왜냐하면 뽀메같이 가벼운 애도 발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걸 잡고자 집에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흙에서는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필터 역할을 해줘요. 근데 밑에 비닐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층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가 위에는 건조해요. 항상 걔가 볼 때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위에는. 근데 밑에는 그 오줌이 고이는 거예요. 비닐에. 그래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서 또 모래를 갈고 갈고 그렇게 해서 키울 정도로 아주 좀 안 좋은 환경입니다. 실내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인조잔디도 깔고 하잖아요.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확실하게 도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질문 하셨는데요. 수료별 진도는 꼭 산을 태워야 되나요? 운동량과 산책량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꼭 수료별이라고 해서 더 운동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려별이든 뭐 미견이든 운동량이 더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진돗개라는 특성 자체가 우리가 실내에서 살고 하는 데는 충분한 운동량이 되지 않습니다. 또 테립에서 뭐 훈련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아지 운동 안 시킬 거면 키우지 마, 산책 안 시킬 거면 키우지 마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작은 소형 치와나 아니면 아주 작은 우리 포메라니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약간 스피치 물을 먹은 거 말고요. 정통 포메리안 2kg 내외 혹은 좀 더 작은 우리가 티컵이라 부르는 사이즈 이런 애들마저도 살을 찌우고 실내에서 미끄러져서 관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밖에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5분도 되기 전에 혀가 보랏빛으로 바뀌어버리고 산소가 결핍이 되는데 주인은 1시간, 2시간을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산책을 시키는 게 더 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관절을 망가뜨리는 거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산책 안 시키면 강아지 키우지 말라니까 무조건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진돗개는 실내에서만 살아가지고는 운동량을 다 못 채웁니다. 그래서 꼭 밖에서 산책이 필요한데 사실은 산책으로도 운동량을 채우기 힘들어요. 자전거로 운동을 하거나 공을 던져서 물을 얹거나 그렇게 해서 운동을 채워줘야지 양을 같이 산책한다고 해서 오히려 워밍업만 하고 실제 운동에 못 들어 본 운동에 못 들어가니까 더 막 이렇게 싸나워지거나 공격성을 띠거나 더 흥분하거나 이럴 수가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질이 들어버리면요 괜찮죠. 아 산책만 하는데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아 우리 견주가 우리 주인님이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 여기까지 막 집에 들어간다 이러면 지가 코스를 다 알고 그 코스를 마치고 나면 돌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집으로 가자고. 그런 것처럼 교육시키기 나름이고요. 수려별이든 뭐 미견이든 이제 미견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깊게든 혹게든 운동량은 아파트 생활로 실내 생활로는 다 채워줄 수가 없고 그 산책을 하는 걸로도 사실은 부족하다. 따로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 자전거나 아니면 공놀이라든지 이런 걸로 운동을 시켜줘야지만이 운동량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욕구를 풀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실내에서 생활할 때도 실내 익숙한 개를 만들면 돼요. 아 우리 주인 이거 하니까 좋아하더라 라고 하면 실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예절을 정말 잘 지킵니다.
산책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주인하고 산책이 노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 산책 시간은 짧더라도 운동량은 적더라도 거기 신경을 쓰고 주인하고 맞추려고 해요.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산책은 무조건 시켜야 된다. 실내에서 키워라. 근데 그 부작용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사실은. 견종마다 다른데요. 관절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독같이 호흡이 와서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밤에도 자야 되는 개들이 그 더운 여름에 운동을 채운다고 그냥 길에 퍼지고 엎어져서 진짜 운동을 포기해야 되는, 억과해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진돗개가 실내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묶어서 키우지 말라고 하는데 묶어서 키우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고 좋은 방법이에요. 단지 묶어서 키울 때 잘 묶어야 돼요. 그 묶어서 키우는 때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묶어서 키우지 마란 말이 24시간 1년 내내 묶어놓지 마라 이거잖아요. 단지 묶여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묶여있는 개들을 보면 뭐 1m의 삶이라는 그런 상상을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묶여있는 걸 보면 학대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언론을 통해서 심어버리는 것 같아요. 묶여있는 훈련도 꼭 필요하고요. 묶여있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해야 돼요. 그게 교육이어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아 참 그리고 그 제가 진돗개 입양을 생각 중이고 고민 중이라 궁금한 게 많습니다. 멍삼님 생각한 견종에 대해 최소 1년은 공부를 하고 입양하라고 하셨는데 제 몸이 불편해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나름의 인터넷 검색만으로 꽤 오랜 안개 별로 없네요. 꽤 오랜 땡땡대 안개 별로 없네요. 멍사님 언제고 제 고민이 끝나면 입양을 좀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 카톡으로 해야 되는데 톡 계신 없어 폰으로 합니다. 하는데 입양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도에도 그 제가 이렇게 방문한 곳에 거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동생분이 아 그 누나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 동생분이 운영하실 때 그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도 진돗개를 딱 양쪽으로 딱 세워놓고 그렇게 진돗개도 키우고 산책도 시키고 퍼레이드도 하고 그리고 행사에도 나오고 하셨거든요. 교육시키기 나름입니다. 예. 우리가 골든 리트리버가 맹인 안내견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맹인 안내견이 아니고요. 물오리 해수견입니다. 리트리버잖아요. 물오리를 물고 오는 해수견이라고요. 총을 딱 쏘면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두꺼워요. 물에 들어가도 심장 마비가 오지 않게. 그리고 털이 물이 쫙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수털이라서 물이 잘 스며지가 않고요. 스며도 쫙 빠지는 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맹인 안내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리켜서 되는 겁니다. 그것도. 원래 본능은 그렇지 않아요. 본능은 억제해서 가리켜서 되는 건데 진돗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영양계이기 때문에 가리킬 수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또 그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자기 관심 분야를 다른 쪽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과의 교감이 중요하고 그 보상도 잘해줘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보상이 아니고 이리와 해서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해주든지 소원해서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아 주고받는다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개가 그러고 나면 그 교감하면 굉장히 좋은 개가 됩니다. 어떤 개라도 뭐 진돗개는 우리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개이기 때문에 우리 풍습이나 문화하고도 잘 맞고 우리 정서하고도 잘 맞는 개거든요. 지나칠리만큼 우리 국민성하고도 아주 진짜 우리 국민성을 보듯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듯이 그렇게 닮아있는 게 진돗개입니다. 진돗개가 아마 그렇게 우리 풍습이나 기후나 우리 생활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다가있지 않다면 아직까지 진돗개가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보존되지 않고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이렇게 사랑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를 보면 아 키울 맛이 난다 아 영리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계속해서 오랜 시간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함께 오면서도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고 이 성품이나 체질이나
모든 게 우리 기호와도 아주 잘 맞고 우리 성격하고도 잘 맞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하고 함께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